자, 스티브 잡스님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오늘도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오늘 떨어진 주식은 과연 어떤 주식일지 살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시 셔터맨, 오늘 하루의 증시를 정리하는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 소개 멘트 잠깐 요새 잘 안 했는데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이영업부의 네. 박재영입니다. 아, 그게 좀 중요합니까 또? 이제 중요하죠.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네.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이 알파벳 이 네 예. 이 영업부의 네. 박재영 차장님. 자, 우리 셔터맨 네. 오늘 장 괜찮았죠? 오늘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뭐 난 좀 들어오른 건가? 불이 아까 4% 올랐다라고 하면 그냥 평타 정도. 아, 어떡해. 평타 정도. 아. 오늘 뭐 오늘 엄청 많이 오른 거는 네.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네. 뭐 조선 이런 쪽은 뭐 8% 한국조선해양은 뭐 장중에 뭐 10%씩 오르고 한국조선해양? 네네. 그런 것들 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아, 나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이 왜 올랐어요 거기? 아, 근데 이게 사실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빠진 거. 많이 네. 빠진 종목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아, 봅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네. 좀 지금 지금 시장은 뭐 이 그 알파고나 AI가 주도하고 기계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프로그램 매매 뭐 이런 거요?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웃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 상승하는 거 봐도 계속 그렇잖아요. 펀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기술주 네네. 계속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뭐 좋은 애들이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아마 물량 이제 좋은 종목들 이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딱 이제 포트폴리오에 딱 보면 계좌에 빨간 불 난 거 뭐 빨리 팔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빨리 팔아야지. 빨간색 바뀌자마자 팔아야지. 오른 거 한 종목 있고 하락한 게 한 종목 있으면 당장 돈이 필요하면 뭘 팔겠습니까? 빨간 거 팔아야죠. 그렇죠. 났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빨간 거는 좋아서 빨간 거고 파란 건 안 좋아서 파란 건데 그래도 손해 보고 팔기 힘들거든요. 뭐 이 회사가 좋든 나쁘든 떠나서 그냥 빨간 거 많이 팔기 때문에 그건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예요. 네. 그렇게 하면 손해 보고 팔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오늘은 좋았다. 지수를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62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불을 뿜었어요. 코스피가 퍼센테이지로는 2.88%. 코스닥은 1.7%. 네.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하면서 시장을 조금 뭐 흔들었는데 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523억 기관이 5160억 순매수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657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400억 순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급이 약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좀 다르면서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고요. 환율은 뭐 오늘 아주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11.7원이 하락하면서 하루에? 네. 1179원이에요? 네, 1170원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자면 지표, 위험, 부양책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우리 부양책이 뭐 있었습니까? 중국에서 부양책이. 중국 부양책 네, 205종과 네. 그거요? 그렇죠. 뭐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중국이거든요. 네. 이제 3월에 양회도 있고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이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중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상해종합지수가 1.7% 올랐고요. 네. CSI 300, 뭐 CSI 500 이런 이제 개별 지수들은 뭐 3%씩 오른 것도 있고 홍콩 지수도 2.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들을 좀 보면 미국 뭐 이거는 어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미국의 지표들이 좋게 나왔는데 ADP 민간 고용 이게 잘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 네. 원래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인데 네. 매주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거든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이요? 그렇죠. 네. 이 미국의 고용 보고서. 네. 그러니까 비농업 그러니까 농부 빼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빼고 고용 네. 이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네.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성질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데이터인데 어제 29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15만 건이었는데 신규 고용이.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이렇게 계속 좋을 수가 있나?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하길래 계속 고용이 일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생길 수가 실업률이 있어요? 실업률이 이제 원래 예전 같았으면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서 네. 미국은 4%를 자연 실업률로 잡아놨었거든요. 그걸 밑으로 하해한 지가 정말 몇 년째 지금 되고 있어서 신기한 일이네. 경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출 수입 데이터도 발표가 됐는데 기존보다 양호했고 무역 적자폭이 감소했고 이거 다 미국 얘기죠? 다 미국 얘기입니다. 네. ISM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위험이 좀 감소했다라는 것은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른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약이 개발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아, 그 믿을 수 있는 겁니까? WHO에서는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네. 하긴 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오늘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네. 후베이성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확진자 수의 피크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언제 꺾이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거 꺾이고 시차가 지나면 사망자 수도 꺾이면서 네.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사스 때라든지 이럴 네. 때도 이제 그래 왔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후베이성 확진자 수가요. 네. 5일 날 2,987명. 4일은 3,156명이었거든요. 169명 감소했고 네. 이 확진자 누적이 아니라 그날 당일 그날. 확진자. 그렇죠. 네. 그리고 확진자가 네. 후베이성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다른 데에서는 통제가 좀 되고 있다 어느 그렇죠. 정도? 그렇죠. 통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월 말에는 후베이성 감염자가 64%에 불과했는데 네. 2월 4일자 기준으로는 81%. 그러니까 중국에서 감염자 중에 80%는 후베이성에 나오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게 지금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장거리 못 나오게 하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지역 간 이동 못하게 하고 하니까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중국의 통계는 사실 믿기가 조금 어렵다. 좀 어려우니까 뭐 그렇지만 뭐 나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급락했을 때 인민은행이 1조 7천억 위안 공급한다라는 네네네. 뉴스는 소개를 해드렸고 네. 여기다가 이제 제조, 관광, 물류업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금도 좀 감면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현행 25%인 네.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고 부가가치세도 13%에서 10%로 낮추겠다. 여기다가 오늘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지금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를 네. 기존에 10% 부과되고 있던 거는 5%로 5% 부과되고 있던 거는 2.5%로 반으로 깎아주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수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미국한테 야 우리도 깎아줬으니까 너네도 조금 우리도 좀 깎아줘. 우리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제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잘 모르네 이 사람들. 트럼프를 모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신났을 것 같아요. 지금 경선도 지금 난리 그렇죠. 났잖아요. 경선도 난리 났고 여기 지금 중국도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먼저 숙이고 들어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건 다 내 덕이다 그렇죠.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신날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 친화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되면 난리가 날 거거든요. 뭐 이제.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네. 이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다른 막 주식들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0% 캡 룰 때문에 삼성을 못 사서 다른 애들을 막 샀다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 삼성전자 캡이 사실은 별로 이 시장 친화적이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완벽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수급에 대해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못 드렸어요. 삼성전자를 꽤 많이 팔았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이제 어제 그제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 계정에서 어저께는 8,940억 순매도가 나왔고. 금융투자 계정이라는 건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관 중에 네. 증권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기관 중에 증권회사. 증권회사. 네. 기관이 뭐 여러 개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관은 이제 증권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펀드를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연기금 같은 국가 단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금융투자는 증권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기금 등은 연기금 그다음에 뭐 우정사업부 뭐 이런데 정부기관 정부가 돈 받아서 네네네. 운영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금융투자에서 9천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고 그저께는 7,600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때문에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왜 나왔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ETF 물량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ETF 물량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았고 네. 삼성전자를 어저께 금융투자에서 3천억 팔았고 그저께 2,500억 팔았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뭐냐. 일단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관의 차익거래다. 차익거래라 함은 뭐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아서 위험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뭐 조금 수익을 먹는 그렇죠. 그걸 수익을 먹는 건데 네. 어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외국인 기관이 현물도 팔고 선물도 같이 팔았습니다. 그저께는. 그래서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라고 했는데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든 뭐 이렇게 했어야 그렇게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차익 거래를 안 하면 위험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회사가 차익 거래를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차익거래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 보고 투자를 하는 걸 뭐 네이키드 거래라든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험을 이제 해지를 안 하는 거를 네. 위험 해지를 안 하고 뭔가 잘못돼 버리면 증권사가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 그걸로 큰 손실을 입으면 그렇죠.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미니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니 선물? 네. 미니 선물은 뭐예요? 미니 선물은 이게 선물 이라는 게 약간 좀 복잡한데 네. 이제 기초 자산은 같지만 네. 이게 금액 자체가 좀 달라요. 선물이라는 것은 완벽히 준비해 오셨다면서. 아니 이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선물의 가격은 네. 선물 지수에 네. 곱하기 50만 원입니다. 선물 지수 곱하기 50만 원. 코스피 200 선물은 네. 지금 현재 301포인트거든요. 그럼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약간 더 금액을 작게 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게 미니 선물이에요. 근데 이 미니 선물에 네. 어저께 보면 4천억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저께 보면 5천억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데 미니 선물을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개별 종목을 팔고 지수를 사진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 30% 룰 네. 30% 이상 지수에 못 담게 한다라는 얼마 전에 거래소에 발표가 있었어요. 네.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된 바도 없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거의 30%에 육박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올라서 이 지수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현상이 오면 그리고 하나 정정해야 될 게 50만 원 아니고 25만 원이라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선물 거래를 안 한 지가 좀 돼서 예전에 50만 원이었다가 예전에 네, 지금 25만 원으로 내린 내렸나요? 모양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 선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어찌 됐건 간에 네. 포인트에 곱하기 네, 25만 원 하면 그런데 예. 그거보다 좀 금액이 작은 게 미니 선물인데 네. 그 요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30%를 넘으면 지수에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팔아야 돼요. 네.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은데 주식에서 편입을 팔아버리면
수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30%라는 게 내 어떤 그 뭐 펀드가 인덱스 그러니까 펀드에 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전체 금액 중에 그렇죠. 전체가 100만 원이면 이 중에 네. 30만 원 이상은 삼성전자를 못 담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걸 그렇죠.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25% 삼성전자가 네. 계속 올라가서 그 비중이 늘어나면 삼성전자를 되니까.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럼 내가 매니저라면 삼성전자를 팔고 뭘 사야 맞출 수가 있을까요? 하이닉스. 아, 그렇기에는 너무 규모 차이도 있고 아, 그래요? 다른 거죠. 그래서 뭘 사야 되지?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전자를 팔고 쌍용량의? 인덱스의 지수를 네. 편입해 놓은 것이 아닌가. 선물. 인덱스의 지수? 이 미니 선물도 지수예요. 지수랑 네.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선물을 산 거죠. 선물을? 지수 전체를 산 거죠. 그러면 지수 전체의 움직임은 트래킹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수 똑같이. 전체에는 삼성전자가 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30% 룰을 적용 안 받는 애예요? 지수는? 그렇죠. 이거 선물로 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수급일 가능성이 높다. 차익거래. 삼성전자를 미리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삼성전자를 팔고 뭘 넣어야 될 것이냐. 이걸 대용으로 쓴 게 미니 선물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추측 이거 뭐 밝혀낼 수는 없는 거고. 이거 밝혀낼 수는 없는 거예요. 물어보 아,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각 증권사에 전화해서 너희 삼성전자 왜 팔았니? 팔고 뭐 샀니? 미니 선물 왜 샀니? 아. 이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수급만 보고 제가 추정을 한 건데 일단 제가 이제 기관의 선물 매도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봤고 미니 선물은 계속 사들어오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네? 기관이.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정 차장님 추정으로는 또 분석으로는 그 30% 캡 룰이 영향을 미치긴 미친 것 같고 네. 그래서 거기서 삼성전자를 큰 기관들이 좀 많이 팔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미니 선물 지수로 담았다. 그렇죠. 아, 여기 이제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네요. 그래요? 네. 그 지수에는 역시 또 뭐 그렇죠. 이거 전체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 종목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지난 뭐 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좀 움직임이 좀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매도한 거는 이 영향 때문이었다. 차익 거래. 아,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정 프로는 저것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프로라고 부르냐고 그러시는데 저 김 프로, 이 프로, 정 프로의 각 프로가 갖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김 프로님은 이제 정말 이 금융 전문 그리고 이 프로님은 비유 전문, 비유의 프로고요. 저는 진행 쪽 프로로. 얼굴 전문. 얼굴 전문. 얼굴 전지. 외모. 저 오늘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 요 정도면 깔끔하게 또 우리 30% 캡 뭐 그거에 대한 이해도 좀 어느 정도 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박정희 차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 또 어디 가십니까? 아, 집에 갑니다. 집으로 가세요? 네. 아유, 오랜만이시군요. 네. 이제 드디어 가정적인 남자로 다시 태어나실 박정희 차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박정희 차장님 가신 뒤에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묘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박정희 차장님과 인사드리고 그 묘수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